자,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3회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들의 집합인데 하나의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뭐 자료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서 각 테이블 간에 서로 연관관계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관리와 사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각각 서로 다른 테이블로 구성되어 저장되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회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참조했는데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뭐 우리가 참조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테이블에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이 서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테이블 중에서 서로 이렇게 연계 관계에 의해서 서로 참조도 하고 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령 하나의 테이블에 있던 내용이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연관이 있는 자료들은 같이 변경이 되어야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의 내용이 수정이 되면 그와 연관된 테이블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 트리거. 그래서 1번 문제는 트리거에 대한 개념이 출제되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프로그램이 반응하도록 사용자가 생성시키는 동작이나 일의 발생을 의미한다. 일의 발생을 의미를 한다 이거죠. 일의 발생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또는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키보드의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여 일을 실행하듯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을 변경시키는 일의 발생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실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컴퓨터가 동작하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죠. 그죠? 미리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뭐를 했을 때, 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라고 해요. 이벤트. 이벤트. 컴퓨터 상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그렇지만 컴퓨터 상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를 때 이게 이벤트예요. 마우스를 클릭 탁 했다. 이게 이벤트예요. 그랬을 때 그에 맞는 동작이 수행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걸 이벤트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일반적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이나, 기업의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하나의 작업에만 사용되고 소멸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죠? 데이터가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이 유지될 때 그냥 또 유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이력 관리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력 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럼 먼저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방 읽어보신 것처럼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기법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거를 이력 관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복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력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력 관리 데이터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발생 이력 관리라는 게 있고 진행 이력 관리가 있고 변경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의 종류가
자, 그래서 발생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에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연월일 등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 자료를 발생하는 시간 순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발생 이력 관리라고 해요. 발생대 이력 데이터라고 해요. 발생 이력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블랙박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랙박스도 보면은 이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 때 녹화되는 게 있고요. 어떤 차량에 접촉이 있었을 때이 따로 녹화가 따로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이벤트단 말이에요. 이벤트. 그러니까 차량에 충격이 딱 가해졌을 때 평상시와는 다르게 또 다른 패턴으로 녹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들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발생 이력 데이터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진행 이력 데이터는 것은 이력 데이터는 업무의 진행에 따라 업무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 얘기한다 이거죠. 업무 진행에 따라서 업무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를 진행 이력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료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그런 것을 이제 관리해주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이력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 전과 변경 이후 모두 관리하는 데이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의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관리해주는 데이터, 이거를 변경 이력 데이터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데이터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력 관리 형태가 있어요. 관리하는 형태. 이제 시점 이력 관리가 있고, 선분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점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만,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그 시점만 골라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시점만. 이게 시점 이력 관리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사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주는 거고, 선분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변경 시작 시점부터 종료까지,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진행을 관리해주는 게 선분 이력 관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곡선 형태로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곡선 형태로 표현한다 그래서 선분 이력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에 대한 그 대체적인, 전반적인 간단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런 정도 내용만 보셔도, 당해 문제는 풀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력 관리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력 관리는 기업의 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이 적용된다. 과거의 데이터의 조회나 추적이나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한 통계 등에 많이 활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 데이터는 발생하는 유행에 따라서 크게 발생 이력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진행 이력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변경 이력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변경 이력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3번의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첫째, 둘째, 셋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까 간단히 봤던 그 데이터의 종류, 발생 이력 데이터가 뭔지, 진행 이력 데이터가 뭔지, 변경 이력 데이터가 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력 관리 형태는 크게 시점 이력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분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분 이력 관리로 구분된다. 그래서 시점 이력 관리는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만을 관리해 주는 걸 얘기하고, 데이터의 변경 시작 시점부터 해서 종료 시점까지 진행 이력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을 선분 이력 관리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쭉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시점 이력 관리의 경우, 구매, 이력 데이터 테이블에서 2012년 3월 1일 이전에 구매 이력 데이터 중 가장 최근 구매 상품을 구하는 SQL 지리문을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2012년 3월 1일 이전에 구매 이력 데이터 중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 2012년 3월 1일 이전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SQL 문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에 쭉 해놨네요. 그래서 셀렉트 구매 상품, 구매 프롬 구매 이력, 그다음 회원 구매 일자는 해서 부분 하위 지리로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셀렉트 뭐 구매 일자. 그러니까 구매 일자에 뭐 보통 이런 부분에 셀렉트 그 구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프롬 뭐가 있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조건이죠. 구매 일자가 2012년 3월 1일보다 작은 거. 여기 문제에서 조건이 그랬잖아요. 2011년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2011년 3월 1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2012년 3월 1일보다 작은 구매 일자. 구매 이력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구매 일자를 구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이란 말이에요. 가장 최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구매 일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012년 3월 1일 이전의 것 중에서 가장 최근이다 그러면 뭐예요? 요것만 볼까요? 여기서만 보자면 가장 최근이면 뭐예요? 2012년 3월 1일 이전 중에서 가장 최근이다 그러면 2월 10일, 1월 31일, 1월 20일, 2월 25일, 1월 2일 있는데 뭐예요? 그렇죠. 요거죠. 2월 25일. 그러면 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중에서 어떤 거예요? 맞아요.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러니까 2012년 3월 1일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가 가장 최근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뭐였었냐면 맥스였어.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 맥스. 최소값 구하는 건 민이고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이 맥스라고 하는 답안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맥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선분 이력 관리는, 아까 여기는 이제 시점 이력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선분 이력 관리는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SQL 지리문의 회화절에 between 시작점, end 종료 시점. 그러니까, 선분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게 시작 시점부터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between 구문, between. betwee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between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해서 2011년 3회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